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매물 요 필지가 오늘의 본 매물이고요. 그 여기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. 남한강이 보이고요. 아주 조망이 좋은 곳이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본 토지는 바로 여기 있는 요 매물인데요.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2777제곱미터 약 840평입니다. 2777제곱미터 840평입니다. 생산관리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바로 여기서 보시면 요 매물 또 중간에 사각형으로 공장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. 예전에 공장 작은 뭐 있었는지 뭐 150평대 약 공장 용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나머지는 전입니다. 나머지 현재 실제로는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840평입니다. 자, 이 앞에 보이는 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입니다. 지적상의 도로에 이렇게 포장도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앞에 남한강이 있고요. 이 길 따라가면 다시 조망이 아주 좋으니까요.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 산도 조망이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. 자, 본 필지 바로 특징적으로는 좀 사각형 여기 형태가 하나 있고 앞에 길쭉하게 또 필지가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본 토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840평 중에 참고로 많이 쓰는 부분, 필지는 이 앞에 길보다 땅이 높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길 따라 가보겠습니다. 전기는 들어와 있고요. 보시다시피 필지는 아주 반듯합니다. 한번 경계면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적도상 조금 경계가 조금 앞에 요 정도로 보입니다. 지적도 이상으로 봤을 때는 자, 여기 경계면에서 조금 앞이가 본 토지로 판단됩니다. 참고하십시오. 자, 경계면까지 한 올라가 보고요. 자, 본 토지에서 바라본 조망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. 이쪽 방향으로 가면 영월이 있기 때문에 영월이랑 또 영춘면 사무소랑 또 중간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남한강이랑 아주 가깝습니다. 또 남한강 조망이 아랫단에서 잘 보입니다. 자, 경계면까지 왔고요. 조금 앞에 이 정도가 경계면으로 보입니다. 아주 양지바르고요.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시 길 따라가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. 오사리는 남한강에 위치한 고지대 마을이라 좀 인기가 많고 주변에 여기 형 기준으로 좌측면으로 가면 영월이 가깝고요. 우측면으로 가면 영춘면사무소는 가깝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힐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. 그리고 래프팅. 자, 저기 남한강이 보이는데 여기가 래프팅. 래프팅 그리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레저 스포츠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. 좀 참고하시고요. 또 남한강이 바로 앞에 있어서 낚시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매물입니다. 자, 길보다 한 50전 이상 높고요. 가면 갈수록 좀 더 높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자, 보시다시피 보면 남한강이 잘 보입니다. 지적도 첨부해 드리겠지만요, 사각형면, 이쪽면 사각형면까지 생기고 여기서부터 길쭉하게 길 따라 나와 있는 면이 있습니다. 고면 때문에 면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. 자, 여기 길 따라갈수록 남한강이 잘 보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조망이 아주 멋집니다. 자, 여기가 지적도 첨부해 드리지만 사각형 지형에서 이제 끝나고 좀
직사각형 형태로 길쭉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 나무 둔덕 아래까지인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길쭉하게 토지가 생겼습니다. 이쪽 부분은 요게 여기 기준으로 한 170평 정도가 좀 840평 중에 약 170평 정도가 조금 길쭉하게 생겼습니다. 그거 참고하십시오. 자, 보시면 여기 강이 흐르고 조망이 아주 멋집니다. 본토지에서 바라보는 조망이라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방금 제가 좀 높은 데서 봤던 것이 여기입니다. 여기가 정사각형 형태로 토지가 아주 잘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여기 길쭉하게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쯤에서 한번 길 따라 가보겠습니다. 아주 바로 영춘면 오사리 마을 바로 뒷동네입니다. 차량으로 1분이네 또는 직선거리로 한 150m에서 2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아주 괜찮습니다. 전기 들어와 있고요. 여기 본토지 길보다 높기 때문에 한 1m, 이쪽 지형은 한 1m50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딱 좋습니다. 별도의 토목공사를 크게 안 하셔도 지내시기가 아주 좋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자, 한번 그 요 지점에 보면 국어 정비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지점을 넘었으면 아주 멋진 조망이 나옵니다. 자, 본토지에서 바라보는 남한강 조망이 나오고요. 자, 지금 제가 걸어왔는데 여기 길쭉한 부분입니다. 길쭉한 부분인데 여기가 쓸모가 많고요. 정사각형을 한 840평 중에 170평이 길쭉하고 나머지 텅수 여기는 이쪽 부분이 쓸 데가 많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자, 끝나는 지점 여기 근처에 왔습니다. 이렇게 남한강 조망이 잘 보이고요. 여기 지점이 끝나는데요. 한 이쪽 지점이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. 연결해서 국어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쪽으로 국어를 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자, 보시다시피 남한강 그리고 오사리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. 그리고 바로 아래 이쪽에 보면 래프팅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레저 스포츠 즐기기도 좋고요. 또라리 낚시하러 많이 오는 곳입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